왜 다친 건데 왜? 어쩌나? 아, 왜 그래? 아니, 나 괜찮아. 괜찮긴 뭐가 괜찮아? 자칫 동맥이라도 찔렸으면. 알았어. 미안해. 어? 나 앞으로 안 다칠게. 됐지? 얼른 가, 응급실로. 생각보다 상처 깊을 수도 있으니까. 아이고, 누가 보면 내가 중상이라도 당한 줄 알겠네. 두 사람 남의 되기 힘들겠는데. 괜찮으세요, 아버지? 난 괜찮은데 최 선생이 많이 다쳤어. 예, 알고 있어요. 많이 놀라셨죠? 내 걱정할 시간 있으면은 넌 그 담당 의사랑 보호자 만나봐. 만약 의료사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분쟁 일어나지 않게 법무팀 통해서 잘 수습하고. 네, 아버지. 넌 요즘 네 엄마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? 예? 그게 무슨... 단지 잃어버린 아들이랑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최 선생한테 집착하는 네 엄마. 그냥 이대로 두고만 볼 거냐 이 말이야. 그렇다고 달리 대응할 방법도 없잖아요. 더는 안 되겠다.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어. 결단이요?